김경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이 열렸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경향신문. 멕시코 또 7.1 강진, 최소 217명 사망. 계속해서 중앙일보. 시키는 대로 해, 벤처 갉아먹는 잡스병. 또 조선일보. 트럼프의 완전 파괴, 부시 악의 축과 닮은 꼴. 그리고 한국일보. 특수학교 들어서도 집값 안 떨어졌다. 다음은 서울신문. 트럼프, 북한, 중국, 러시아 겨냥에 위험한 말폭탄. 이번엔 한겨레. MB 국정원, 출근길 여론 라디오 프로도 현미경 사찰. 아울러 동아일보. 최후의 경고, 모든 대북 옵션 꺼냈다. 이제는 세계일보. 내달 러시아에 한국기업 지원센터 출범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북아기들 지원 늦으면 영구적 장애 우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9월 21일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 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대북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네요. 네, 오늘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미국 언론은 질타를 쏟아내고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은 주워 담기 바쁘고 이런 형국입니다. 이 소식 말고도 김광석 씨 딸의 비극적인 죽음을 세상에 알린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가 딸이 죽었는데 빈소를 차리지도 않았다는 그런 제보 내용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각 교회는 두 개의 장부로 관리하자. 이런 국내 최대 장로교단 중진 목사의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40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샵 1035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SBS 고릴라는 무료고요. 자,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백혜영 리포터 나와 계시죠? 네. 날이 갈수록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한데 한낮에는 아직까지는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3도, 팔주는 9.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가을을 만끽하셔도 되겠는데요. 현재 대기의 상태가 깨끗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 양주시와 강원도, 호남과 경남 일부 곳곳에 짙은 안개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백혜영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쇼의 침대.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잔총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기영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오늘 이 소식이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머릿기사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 외동딸 서연 씨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연 씨는 김광석 씨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았는데요.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서연 씨는 지난 2007년 17살의 나이로 사망했고 사망 무렵 모친 서혜순 씨와 갈등이 있었다. 네, 이렇게 증언했다고 고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고발뉴스의 대표 기자가 네, 이상호 기자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는 그동안 서연이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최근까지도 지인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김광석 씨의 의문의 죽음 과정을 취재해오며 최근 영화 김광석의 감독을 맡았던 이상호 MBC 해직 기자를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이 만났습니다. 인터뷰 일부분 들어보시죠. 중심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 지난 10년간 서혜순 씨가 자기 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딸이 아프다, 뭐 정신장애가 있다 이런 식의 연막을 많이 흘렸거든요. 저희는 아 감금돼 있구나 그렇게 이제 거기서 착상을 하게 된 거죠. 거짓말을 계속하고 다녔어요. 살아있다고. 김용민 뉴스브리핑이나 SBS 청취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신 내용일 텐데 만 16살 꽃다운 나이로 딸이 죽었는데 빈소를 차리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둘러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한 걸로 진단은 나와 있거든요. 통증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흉부의 통증이. 그래서 조금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얘를 병원에 데려간 지금 정황이 안 나타나거든요. 네, 서혜순 씨는 김광석 씨가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상호 기자는 서혜순 씨가 음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서연 씨의 죽음을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호 기자와의 인터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2007년 12월에 사망을 했는데 그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그동안 김광석 씨 친가 쪽이랑 그 대법원 선고가 2008년에 나거든요. 그 선고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은 딸 서연 양에게 있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딸이 죽어 있으면 그 저작권에 대한 관리가 자기가 아닌 김광석 씨 친가 본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해야만 했던 것이고 나아가서 딸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자기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숨기기 위한 정황도 있다. 2007년 12월 23일에 서연 양이 사망한 그 즉시 그 당시에도 4년간 외국에 나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김광석 씨 사망 직후에도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서혜순 씨 출국을 당장 금지하고 서현 양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신 대로 이상호 기자는 서혜순 씨가 거짓말을 해온 정황을 볼 때 딸 서현 씨 죽음에도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병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서혜순 씨는 미국으로 이주를 준비해 왔고 출국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 그리고 그의 외동딸까지 10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혜순 씨에 대한 수사 착수가 불가피하다. 이상호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호 기자의 인터뷰 추려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편집 없이 모든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에게 사건의 진상을 보다 면밀하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이상호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이상호입니다. 예, 영화 김광석 그 영화를 보고 얻은 충격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광석 씨의 외동딸의 이 비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 비보도 뭐 날라온 소식이 아니라 이상호 기자님이 취재해서 알아낸 내용 아닙니까?
세월호 이후에 참 극악한 참상을 저희가 많이 취재를 하게 되는데 예. 그래도 저희는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서혜순 씨가 지난 기간 동안 보여온 행적들 이를테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전에 있었던 영화 살인이라든가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을 저희가 또 영화에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김광석 씨의 유일한 혈육이고 거액의 상속권자인 서현 씨가 과연 안전할까?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 동안 실종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어디 좀 감금돼 있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추정을 하면서 관련된 제보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어떤 통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디가 감금해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어디서 사람을 뭐 이렇게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놓고 제조해 놓고 그렇게 이제 묶어두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정말 극악한 상상을 한다면 그 정도까지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상상인데 예. 그렇다면은 지난 10년간 서혜순 씨가 자기 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딸이 아프다, 뭐 정신장애가 있다 이런 식의 속된 말로 연막을 많이 흘렸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어디 지금 정신 관련 시설에 수감돼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건 강제성이 짙으니까 우리가 빨리 꺼내 와야겠다 해서 이제 유족들 김광석 씨 형님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이제 어제 용인 동부경찰서 실종팀이라고 있어요. 예, 예. 전담하는 팀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죠. 왜 용인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서현 양의 마지막 거주지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관할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낸 거죠. 예, 예. 근데 실종 신고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경찰이? 네. 그래서 실종 전담팀인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밖에 나와서 취재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안 받아준 게 아니라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하하. 그 사실을 알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정말 놀랬습니다, 저도.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고발 뉴스 보도를 보니까 우리 이상호 기자님 취재한 결과를 보니까 병사로 추정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경찰이 밝히는 거죠. 네. 아니 무슨 병사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사람의 목숨을 추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0% 아니면 0%인데 예. 의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때 풀었어야 되죠. 만약에 그랬다면 네. 거슬러 올라가서 김광석 씨의 억울한 죽음도 그때 또 풀릴 수 있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는데 예. 왜냐하면 그때는 공소시효 이내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추정이라고 일단 발표를 했고 그 뒤이어서 다시 경찰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2007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데요. 예. 그때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목격자는 이번에도 21년 전과 마찬가지로 부인 서혜순 씨였습니다. 그 병원에 옮겼는데 DOA라고 하죠.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옮기는 거를.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고 아직 저희 고발 뉴스에서도 보도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김용민 뉴스브리핑이나 SBS 청취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신 내용일 텐데 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7살, 만 16살 꽃다운 나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 빈소를 차리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호. 서둘러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한 걸로 진단은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폐렴을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이게 통증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흉부의 통증이. 그런 상황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병이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얘를 병원에 데려간 정황이 안 나타나거든요. 기록이 없어요. 예. 3일 전에 감기약을 먹였다는 것 정도가 고작 경찰이 밝혀낸 단서인데 예. 만에 하나 폐렴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책임 있는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작위의 결과에 따른 사망이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자연사로 보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있었어요? 사망 진단서 없이 화장할 순 없어요. 이제 부모가 집에서 아파서 죽었다. 라고 하니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신 거죠, 우리 경찰분들이. 이 서희순 씨가 어떤 분인지 아셨으면 네. 수사를 했을 텐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지금 뭐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은 1위, 2위가 서혜순, 김광석 딸이었습니다. 서혜순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공항을 통한 해외 출국이 상당히 임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2007년 12월 23일에 우리 서현 양이 사망한 그 당시에도 4년간 외국에 나가 있었더라고요. 허허.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있을 때 김광석 씨 사망 직후에도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예. 참 상당히 우려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로서는 현재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 을 받고 있는 가장 유력한 혐의자고 지금 우리 딸 서현 양도 여러 가지 의혹이 짙기 때문에 예. 서혜순 씨 출국을 당장 금지하고 서현 양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일단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예. 서혜순 씨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유족 대표분들이랑 지금 같이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석 씨 유족, 그러니까 뭐 형님이라든지 누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현 양의 이런 비보를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셨죠. 그동안 하하.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예. 장례식은 물론이고 그동안 김광석 씨 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가 예. 너무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 좀 파악해달라 관계 당국에서 해서 이제 실종 신고를 김광복 씨 이름으로 저희가 낸 거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저께 저희가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서 예예예. 예, 예. 저희가 세 단계로 확인 단계를 거쳤어요. 이게 뭐 급한 기사가 아니잖아요. 정확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예. 대충 제가 우는 뗐습니다만. 네. 저희도 놀랬고 전해드리니까 김광복 씨는 물론이고 저쪽. 지금 유가족들은 그야말로 21년 만에 다시 패닉 상태에 좀 젖어든 상황입니다. 아, 서해순을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최근까지 서해순 씨하고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저희가 이틀 전에도 통화를 시도했죠. 이제 다른 번호로 하니까 일단 받으셨는데 네. 김광석 영화 상영됐는데 뭐 어떤 입장이 있으십니까? 라고 저희가 여쭤봤어요. 예.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전화를 안 받고 계신데 예. 이제 서현양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서혜순 씨가 마지막까지 감추고 싶어했던 비밀이거든요. 가족은 물론이고 최측근한테도 숨겼으니까요. 아니 그 서혜순 씨는 최근까지 딸의 그 소재 동향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에 있다고 그랬죠. 미국에 있다. 주변 측근들한테는 미국에서 잘 지낸다라고 하고 더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서현이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 우리 미국 갈 때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은 지금 서현이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 감금돼 있구나. 그렇게 이제 거기서 착상을 하게 된 거죠. 네. 거짓말을 계속하고 다녔어요. 살아있다고. 어쨌든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실상은 이렇게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걸로. 살아있다면 지금 27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만 26 되는 나이입니다. 하하. 근데 왜 숨겼을 것 같아요? 이유가? 아니 숨긴 이유는 뻔하죠. 숨기고 싶으니까. 숨긴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혜순 씨 취재하면서 최순실 씨 생각이 자꾸 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최순실 씨가 아버지 최태민을 살해하는데 개입됐을 정황이 있다라는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복 오빠를 통해서. 그렇죠. 최재석 씨 인터뷰를 통해서. 예, 예. 최순실 씨 일가가 아버지 최태민을 타살한 정황이 짙다라는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도 돈이 문제였거든요. 최태민 씨가
박근혜 씨의 엄청난 비자금을 이제 돌려주겠다, 박근혜 씨에게. 그런 선언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사망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김광석 씨의 외동딸이 지금 사망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광석 씨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그 모든 권한이 서혜순 씨에게 넘어간 셈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는 온전히 100% 서혜순 씨가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서혜순 씨가 그동안 10년간 예. 딸 서연 양의 사망을 숨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막대한 재산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사망을 했는데 그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그동안 김광석 씨 친가 쪽이랑. 예, 예. 그 대법원 선고가 2008년에 나거든요. 아. 그 선고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은 딸 서연 양에게 있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무슨 말이냐면 딸이 죽어 있으면 그 저작권에 대한 관리가 자기가 아닌 김광석 씨 친가, 본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해야만 했던 것이고, 나아가서 딸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자기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숨기기 위한 정황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숨겼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서혜순을 잡아야 합니다. 예, 이제 뭐 더 이상 서혜순일까 아닐까 이런 의문의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서혜순을 잡을 수 있는 사법적인 수단 뭐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죠. 그래서 이제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김광석 법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예. 한 가지 그래도 저희가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2007년에 있었던 서연 양의 의문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함으로써 네. 서혜순 씨에 대한 본격적인 그간의 행적을 저희가 확인하면 기소 여부를 떠나서 96년 상황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안 넘어간 거죠? 이 사건은 2007년 사건이기 때문에요. 예.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서혜순 씨를 붙잡아서 조사할 수 있는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시안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고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11시에 서울지검에서 고발을 하고 서혜순 씨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외 출국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좀 우리 검찰 당국이 출국 금지를 좀 내려달라 하는 취지로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만약에 출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또 먼 길을 또 돌아가야겠죠. 이거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수사당국이 꼭 필요할 때는 또 상당히 좌고우면 하시는 그런 예, 경향이 있어서 예. 이번에는 좀 빨리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96년과 2007년에 경찰은 왜 이렇게 엉망으로 수사했는지 한 사람의 의문의 죽음인데 왜 이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선은 서혜순부터 제대로 추궁해야죠. 진실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 이상호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혜민 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일 것입니다. 어떻게 나올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어제 채택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통해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요.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즉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10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석한 의원의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국무위원, 즉 장관들에게도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40석 의석을 가진 국민의당. 네,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의당 의원 가운데 최소 20명 이상은 찬성표를 던져야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떠나기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미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타락한 정권 또는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지요.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외신들 반응 싸늘하지요? 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정치인보다는 깡패 두목의 연설에 더 가깝게 들렸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에 미국 백악관 참모들은 파장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적 과정을 통해 북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침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현미경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침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이 당일 여론 형성에 중요한 구실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국정원은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국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비판 보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국정원은 SBS와 KBS 그리고 MBC와 CBS, 평화방송과 불교방송 이렇게 6개 방송사의 아침 프로그램을 조사했는데요. 국정원은 SBS에 대해서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않아 균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MBC에 대해서는 손석희 씨와 김미화 씨가 좌파 편들기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특히 MBC 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대해서는 좌파 논리에 경도된 편파 보도로 출근길 민심을 호도한다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CBS는 구성원 전체를 좌편향으로 평가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좌파 인물만 출연시키고 편파 보도 지적에도 시정이 없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했던 PD들은 유독 이명박 정부 때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연예인의 명단 일명 MB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동을 막고 퇴출하려 했습니다. 이 MB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에 따라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도 했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을 만들어 서울시정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친 이명박계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결국은 피가 피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민감하고 거칠게 박원순 시장을 맹비난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저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적대청산해야죠. 무엇을 위한 적대청산인지 참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대목고 싶고요. 피는 피를 부르고 결과론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적폐를 청산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분열과 갈등만을 남길 뿐이다. 정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게 또 부메랑이 돼가지고 본인들에게 또 갈 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은 헌법 유린 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를 일찌감치 예언했던 촉이 밝은 정치 고수로 통하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 원세훈 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무슨 짓이든 뭐 법이고 뭐고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서울시에서도 가장 한식에 있던 사람이 이명박 시장 때 하여튼 어떻게 잘 보였는지 승승장구했는데. 장관하고 국가정보원장하고요. 예. 근데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헌법을 유린한 행위들을 그렇게 한 거고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전 김대중 정부에서 도청했다고 그래가지고 국정원장 둘 구속한 게 어디 정치 보복입니까? 드러나니까 법대로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건 상식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저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저 이명박 대통령 알았는데 이제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네. 예. 김용민 파이 이명박 대통령 2009년 7월 저는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뀐 정권에 뭐 유리하게 보도해달라는 걸 원치 않고 그걸 되지도 않을 겁니다.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쳐지진 않고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비판적 성향의 공영방송 종사자들을 집중 감시하고 통제했으니 YTN과 JTBC 보도. 국정원이 지난 2010년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만든 공영방송 장악 문건입니다. MBC 라디오가 진보 세력의 젖줄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라디오 본부장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PD 수첩과 시사 매거진 2580 등 주요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과 진행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드시 교체해야 할 대상자로 꼽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3년 3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도를 넘어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간섭. 청와대에서 당시 무한도전 담당 보직 부장을 광화문에 위치한 창조경제홍보관으로 따로 불러서 만나는 등 1년여에 걸쳐서 창조경제 홍보를 종용하였습니다. 보도 프로그램은 당연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따지는 말 왜 해경을 두들겨 패냐며 격노. 9시 뉴스에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사장은 BH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때 여당은 지금 야당이 됐고 그들은 거리로 나가 이렇게 외치는데 방송장악 문재인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언론까지 피가를 물리고 언론을 무력화시킨다고 한다면 좌파 정권에 계속 이 나라를 갖고 가겠다는 그 음모가 이 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 말씀에 대해 뭐라고 대꾸할 수 있을까?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장악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책임집니다.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에
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벤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SBS 러브 FM 103.5 부산에서는 KNN 러브 FM 105.7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함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장미숙님, 네. 아침에 일어나면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네. 장미숙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4543번 쓰시는 분, 제가 정말 직감 능력이 좀 남다른데요. 김광석 씨와 딸 서현 씨 죽음에 대한 의혹은 진실이 확실한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리우윤재님, 서혜순 씨, 그러니까 김광석 씨 부인이죠. 서혜순 씨가 막장 범죄의 원조였던 것 같은데요. 모든 정황이 서혜순 씨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상호 기자의 활동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고, 김성식님, 서혜순 씨의 권력이 어느 정도이기에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고 그 죽음의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딸의 죽음을 감춘 건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으니 수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 8672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부결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부결시키고 싶은 것 아닐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2385번 쓰시는 분, 아침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사찰,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댓글 부대 운영,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말 이상하고 쓸데없는 일들로 바빴네요. 진심으로 세금이 아깝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 소중히 담겠습니다. 샵 1035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중앙일보가 2011년 11월에 있었던 국정원 부서장 회의의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이 시기는 2011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인데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나경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다. 그런데 1억 원 피부숍 논란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에 이르는 피부과에 다닌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하지만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나가 떨어졌다. 그놈이, 여기에서 그놈은 박원순 시장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 후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을 작성한 것입니다. 박원순 제안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이 야권 세력 확산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면밀한 제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언론 사설과 칼럼을 통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기획 시리즈로 쟁점화하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검찰은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현직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대한 주요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과 박원순 제압 문건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역할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정황이 밝혀져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정원 적폐청산 TF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 여론조작과 MB 블랙리스트에 대한 활동을 보고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보고를 받고 국정원의 활동을 묵인이나 방조한 수준이라면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직무유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이 또한 모호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주관하는 세계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은 독재 정권이 뺏었던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도 스스로 힘으로 되찾았고 대통령이 잘못할 때 탄핵할 권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의회와 사법부도 국민의 뜻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전 세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된 나에게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45년 된 미군의 중고 헬기를 구입하면서 세금 1,500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수 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중고 시누크 헬기를 10대 넘게 구입한 것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시누크 헬기들은 작전 수행을 못한다. 박물관에 전시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또한 이 시누크 헬기를 구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 들어보시죠. 45년 된 우리 허니 헬기, 그러면 이게 쓰다 남은 거를 한국 정부 보고 사라 그런 거죠. 당시 국방장관 기관에 덥석 그걸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그냥 일사천리로 아침 조찬회의를 통해서 각 군별로 지시를 합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쭉 진행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장관 뜻이 워낙 분명하니까 군의 사업이라는 건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도입해서 네.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장관이 내린 결론에 꽤 맞추는 거예요. 이게 수명이 뭐 한 25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근거가 뭡니까? 그럼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냥 정비 잘하면 그럴 수 있답니다. 이랬는데 이거 만든 회사가 보잉사인데 그 보잉사한테 확인해봤냐 그랬더니 보잉사는 확인을 못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는 항법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또 생존장치라는 게 있고 이런 그런 것도 같이 못 판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줄게. 그 작전을 수행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이거 부품이 곧 단종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교단 총회 어제 있었는데요. 목회자 납세 문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강석 목사. 세무조사만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만에 하나를 위해 내년부터는 목사의 사례비 장부 따로 교회 재정장부 따로 해서 장부를 두 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개신교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가 녹취했는데요.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이 입수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목회자 납세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세무 당국이 교회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는 소재와 여지를 지금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국가 권력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세무 조사를 받지 않는 당사를 달아놓고 종교인의 순수 소득만 세금을 내도록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님 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겠지만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내년부터는 이제 장부를 두 개만 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 은장부고 하나는 사례비만 지출하는 이 무슨 일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친박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인턴을 지낸 황모 씨가 40여 명을 뽑는 신입사원 채용 서류 전형에서 2000등 밖으로 밀려나고도 최종 합격했지요. 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채용 특혜 과정에 개입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 권전 실장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권전 실장은 1심부터 줄곧 최경환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권전 실장 측은 최경환 의원 측이 인사 청탁한 부분을 모두 자백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권 전 실장 측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에 최경환 의원 측과 상급자들의 전면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사장에게 채용하지 말 것을 건의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뇌물이나 인사청탁 사건에서는 핵심 관련자의 증언이 주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권 전 실장의 자백은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최경환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신입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이모 국장은 지인으로부터 한 지원자가 합격 대상이냐 이렇게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 지원자 22명을 뽑는 필기 전형에서 23위를 기록해서 탈락할 상황이었는데요. 이모 국장은 이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채용 예정 인원을 뒤늦게 한 명 늘렸습니다. 덕분에 필기 전형에 통과한 이 지원자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석 부원장은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를 실시해 3명을 탈락시켰는데요. 그런데 이들 3명의 빈자리는 차순위 후보가 아니라 점수가 더 낮은 지원자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모 국장을 포함한 채용 비리 연루자 3명을 검찰에 수사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이모 국장은 지인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금융감독원 출신의 모 금융지주 회장이 유력한 청탁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자는 국채은행 임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이 가사가 주목됩니다. 김광석 씨의 사랑했지만의 일부분이지요. 17살 된 딸의 비극적인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저승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을까요? 사랑했지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 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 거쳐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